네, 이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VCalv라는 소프트웨어인데, 이게 그 전에 배웠듯이 CNC에서 NC 코드나 G 코드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예요.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Create a New File을 누르고요. 크기는 50에 40으로 결정을 그때 프리칭에서 했었죠. 그래서 그대로 입력을 했고요. 두께는 PCB 기판이 저희 건 1.5mm인데 이것도 여러분의 기판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. OK를 누르면 이제 기판이 준비가 되고요. 파일에서 우리가 라이노로 깔끔하게 정리한 그 DXF 파일을 임포트 할 건데요. 여기 파일에 임포트 벡터를 누르시고 우리가 CNC 레디라고 저장했던 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딱 제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그 프리징에서 우리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탑 뷰에서 만들어진 상태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그 PCB 기판을 단면을 쓰는데 그 PCB의 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닥에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위에서 본 화면이기 때문에 바닥을 커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좌우 반전을 시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요. 케이스는 사실 필요가 없지만 전체 선택을 하고 이 V칼브에 보면 그 여기 보면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하나 둘셋네 번째 보면 미러 셀렉티드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.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좌우 반전을 되게 쉽게 하게 돼 있어요. 플립 호리전털이라고 해서 수평 방향으로 좌우 반전을 하게 돼 있죠. 그래서 수평 반전 누르면 이게 좌우가 바뀝니다.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PCB 기판에서 자를 때그 뒷면을 깎는 게 되게 수월해진 거예요. 요거는 라이노에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 그 V칼브에서 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V칼브를 추천을 드립니다.